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2주 전에 아이소비전이라는 온라인 컴피티션에서 심사위원으로 하는 거 그거 아시죠?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멜번 시청에서 또 저를 심사위원으로 초대했어요. 저번에도 게리 리라는 분이랑 같이 다른 쇼에서 심사위원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번 쇼에서는 샌더라는 분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드림걸스 뮤지컬 그리고 보이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세 명에서 노래 경영대 아이솔비션의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very special person that will be chosen to come back next week is Kishan and Rachel.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밑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저 오늘 어디게? 오늘 케미스웨어스에 왔습니다. 케미스웨어스는 약국이에요. 다양하게 이곳저곳 다 파는 약국. 심지어 주사도 맞아요. 한국도 이런가요? 저 지금 이렇게 씩씩한 척은 하는데요. 안에서는 떨고 있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왔네요. 떨어진다. 간호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프지도 않고 몸도 안 들고 거의 뭐 안 느낄 정도로 그냥 잘 해주세요. So, Nan, how was it? No worries. Was it painful? No, thank you so much. No worries. It was painful. Yeah, it's fine.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주사 다 맞고 나오는 길인데요. 알리 의사 간호사라고 하나? 의사라고 하나? 알리께서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안 아프게. 제가 요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안 좋을수록 건강하게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 산책도 가고 또 야채 사러 가고 장보러 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왜 하필 바쁠 때 나쁜 것도 항상 다 따라올까요? 타이어 빵꾸 나갖고 타이어 고치러 왔습니다. 이번 주 아주 다사다난하네요. 아, 다음 주는 얼마나 좋으려나. 얼른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제 콘서트 사운드 체크하러 가야 돼요. Let's go! 제가 저번 주 라이브에서 말했듯이 음원 사이트 팬도라의 사장님께서 세션즈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뮤지션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Okay. The structure of there. We're gonna be there in a. 자, 이제 한일이 다음 콘서트 위해 테크리허설로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좀 기계 친 건 아시죠? 그래서 이번 테크 리허설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씩씩하게 웃으면서 했으니까 제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일요일 날 밤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빠이.